뜨겁다 못해 따가워진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일주일 전부터 밤에도 자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올해 여름 특히 또 덥다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고. 뜨겁게 데워진 땅에서 지열까지 올라오면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는 이 다리미 쉼터 공간인데요. 이곳 온도마저도 이렇게 30도가 훌쩍 넘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집에 갈까 하다가 여기 갈당구면 제가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엄마 꼬셔서 온 거. 도심 카페엔 차가운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지금은 수박이 정말 잘 나갑니다. 하루 종일 수박씨만 빼고 있을 정도.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2.8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 의령 36.9도, 광주와 정선 36.2도, 구미 36.1도 등 전국 곳곳에서도 올여름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맑은 날씨에 이제 햇볕이 뜨거워지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니까 지표에 받는 열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많이 오르는 거고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로 예상돼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전과 대구는 34도까지, 구미와 상주 등 영남권 일부 지역은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을 데운 더위는 토요일 비가 내리며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대부분 20mm 이하에 그쳐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 때이른 무더위에도 밭을 돌보는 농민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혀보지만 잠시뿐입니다. 더운 날은 그 소금 있죠? 네, 소금을 먹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더 찜통입니다. 45도에 달하는 내부 온도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하 있을 시간 하우스 안에 못 들어와요, 원래. 아유, 열병 날까 봐 겁나지요, 뭐. 강릉에선 안개 분사기 쿨링 포구가 일찌감치 작동을 시작했고 무더위 쉼터 134곳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밤 작년보다 18일 빨리 열대야가 시작된 강릉은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벌써 34도에서 35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날씨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온열 질환도 비상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이 벌써 58.8%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온열 질환 추정 사망도 한 명 발생했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어서면 열 탈진이나 열 실신 등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 노인,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 심내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일부 내륙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원뉴스 모재성입니다. 중국 서부 신장 지역, 대형 온도계의 눈금이 섭씨 7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달걀을 묻어두면 금세 익을 정도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어제 오후 허베이성 중남부와 산둥성, 산시성과 안후이성 등 지역에서 지표면의 온도가 60도를 웃돌았고 일부는 70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표 온도 70도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수준입니다. 기상당국은 지표 온도가 더 오를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는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허베이성의 기온이 42도, 허난성은 45.4도까지 치솟는 등 펄펄 끓고 있습니다. 허베이성과 산둥성의 기상관측소는 6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산둥과 허난성 등 동부 지역은 심각한 가뭄까지 겹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고온 날씨의 첫 출현 날짜가 앞당겨지고 있다면서 조건이 되면 인공 강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요즘 중국은 찌는 듯한 무더위로 곳곳에서 35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에어컨 대신 황당한 폭염 대책을 선보여 화제입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사람들이 커다란 트럭에서 얼음 덩어리를 쏟아내느라 분주한데요. 학생들이 얼음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 기숙사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학교 측에서 마련한 방법은 바로 얼음 배급이었습니다. 영상이 확산하자 사극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학교 측은 여름방학 이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른 기숙사로 옮겨갈 예정이라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